김웅 의원은 이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게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의 정치 공작이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오히려 관계가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저희라는 자신의 음성이 공개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취록에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보자가 검찰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게 되니까라고 한 건 자신이 검찰 출신이라 정치적 오해를 염려한 거라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뭐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검찰과 국민의힘의 공모 사실이 드러났다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일을 감행하도록 만들 정도로 힘센 검찰 관계자가 누구겠습니까? 고발 사주 개입의 주범이 윤석열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공수처에 촉구하는 한편 김 의원과 고발장을 건네받은 정점식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녹취록 공개로 윤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의혹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김 의원의 고발을 사주했다면 장시간 통화에 왜 엇비슷한 얘기도 없었겠느냐며 실제 고발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